네, 시작할까요? 네,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입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이 네 번째 혁명이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계공학 기반의 1차, 그리고 전기에너지 기반의 2차, 컴퓨터하고 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지금 이제 제2의 정보혁명이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실은 범위가 있고요. 제가 서울대학교에 박찬호 선수를 모셔서 한번 강의를 들을 일이 있었는데, 4차 회의 있다고 했더니 갑자기 탄소 나노튜브 얘기를 하면서 그거랑 4차 산업혁명이랑 관련이 있냐, 이런 돌발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제 항공에 무슨 탄소 나노튜브 뭐 골프채 뭐 이런 얘기를 어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능화 혁명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그런 혁명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차에서 4차로 가는 과정을 보면 그 주기는 짧아지고 대신에 이제 화살표의 두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범위 그리고 영향력은 늘어나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특히 이제 ICT 기반의 지능화 혁명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능정보기술이라는 용어로도 불리고 빅데이터하고 AI 두 가지 그리고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현황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안 그래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더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조사해서 정리해 본 바로는 현재 이제 많은 나라가 그렇지만 특히 한국이 풍요 속의 불안이다. 그리고 이제 제일 왼쪽 위에 저희 국민소득 추이를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상향 추세이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내가 나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율을 조사했을 때, 한 30년 전에 4분의 3이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최근에는 절반도 못 미치는 숫자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오늘 점심시간에 사실 얘기가 또 나오긴 했는데, 벼락거지란 말이 또 요새 얘기가 될 만큼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 구직자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지속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취업자 감소수가 지금 사상 최대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업자 증가수도 역대 최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그 혜택을 받은 그런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혜택을 받았고, 관련해서 요즘 뭐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날로 증가가 되고 있고, 뒤쪽에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동화로 대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이슈가 상존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로 보더라도 이제 전에는 국내에서 잘하면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재들은 이제 국경이 없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학생들이 인턴을 해외 나가서 하는 그런 상황이고, 취업하고 가장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디냐고 물으면 뭐 엔비디아, 구글, 애플이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친이민 정책으로 다시 선회하면서 사실은 그런 학생들의 소망이 진짜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의 경계가 없어지고, 뭐, 과학엔 경계, 국경이 없지만, 뭐, 과학자에겐 국경이, 뭐,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글로벌 경쟁 속에 더욱,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일자리도, 전 세계적인 경쟁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계가 사라지고, 그리고 산업 간 경계도 사실은, 많이 불러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구글이 지금 현재 ICT 회사지만, 이제 곧, 모빌리티 회사가 될 것이고, 넷플릭스도 지금 현재는 스트리밍 회사이지만 곧 아니면 뭐 이미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회사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요새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그 차량 분야에도 당연히 진출을 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업종 측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일자리여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들로 조정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경쟁을 우리가 할 것이냐 살펴보시면, 이제 기존의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다라고 저도 이제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 그 전통적인 3대 요소가 사실은 조금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노동이 이제 인자가 되는 것이고, 토지나 자본 같은 것들도 이제 데이터와 스마트 자본으로 조금 업데이트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재 같은 경우에 보면 전통적으로는 생산수단을 고용자가 소유를 하고 노동자는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코더죠. 네, 그래서 아니면 뭐 연구자인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인재의 개념이 달라진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52시간 이슈나 이런 거에서도 다 아실 수 있듯이 과연 이게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또 요새 성과급 이슈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성과급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거냐 보상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이슈도 당연히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 결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인데요. 데이터가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인류가 사실 데이터를 양산한 지는 오래됐죠.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양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모든 서비스 그리고 모든 재화 생산에 필수적인 투입 요소로 부상을 했고요. 반면에 기존의 재화나 기존의 귀금속 이런 거와는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아주 그 세밀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고요. 특히 양질의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경쟁력 제고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스마트 자본도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런 신기술 측면에서 서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견제와 그런 것들이 아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스탠포드 AI 리포트를 저희 그 학부생이 저한테 보내줬어요. 최대 심판이 나왔다고. 요새 학생들은 참 똘똘한데 읽어봤더니 이제 중국의 AI 저널수가 미국을 초월했다라고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견제도 불구하고 중국이 급속도로 또 쫓아오고 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불행할 수 있지만 이제 그 프라이버시나 이런 관념이 좀 서방 세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힘입은 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뒤쪽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앞쪽은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이고요. 문맥, 토의의 문맥을 잡기 위한 얘기였고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쭉 보니까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는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학교에서 백투더퓨처 얘기하면 꼰대 얘기 나옵니다. 예, 근데 다 아실 것 같고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Back to the future. 어떻게 퓨처로 다시 돌아가나? 예,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이해가 되죠.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다시 퓨처로 돌아가는데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미래를 미리 맛봤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것들을 임시로 실행을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곧 일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까 Great Reset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예. 그럼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다시 그 퓨처로 갈 테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더 나은 퓨처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이제 한 네다섯 가지 정도 꼭지를 잡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몇 시까지죠? 혹시? 아 시간 많습니다. 뭐. 네. 좋은 얘기. 일단은 교육이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교육자이시기도 했고 저도 지금 현재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드는 비유가 극장의 비유예요. 극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쭉 앉아있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 안 보이니까 일어나죠.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다 같이 앉아서 봐도 되는데 다 서서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의 초중고 교육이 그래요. 제가 지금 큰애는 고등학생이고 둘째는 중학생인데 이건 뭐 학원에 가 있고 학교 교육은 뒷전이고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뭐 교권의 뭐 문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그래서 결국 들어갔는데 제가 1학년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니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 애들 맞냐? 라는 생각이 드는 애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예.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학부생일 때랑 비교해보면 이제 그 최상위 학생들의 수준은 비슷해요. 아주 날고기는 학생들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나 넓어졌어요. 그 절반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게 나고자로 보여줄 만큼 쌍봉낙타와 같은 그런 멀티모덜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모습이냐. 초중고는 오버 에듀케이션이고 그렇다고 하면 대학은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제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아주 큽니다. 그럼 왜 그러냐. 초중고는 당연히 이제 뭐 제가
뭐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뭐 말씀 감히 드릴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많은 이제 국가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합의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제가 대학에 있는 교육자로서 대학을 생각해 보면 역시 또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너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너무나 수동적이고 너무나 관성에 젖어 있는 면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교육 경쟁력이 27이다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문제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학과 간의 어떤 그 바운더리의 문제가 아주 커요. 그래서 제가 뭐 또 역시 흔히 드는 예제인데 아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융합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뭐 어떤 이유인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전기전자하고 컴퓨터가 이게 좀 사이가 뭐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전자에서도 소프트웨어하고 알고리즘 컴퓨터 다 가르치고 컴퓨터공학부에서도 뭐 컴퓨터 구조나 이런 기본적인 하드웨어 같은 거는 가르치죠. 엄청나게 많은 중복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인력 그 양성 측면에서 보면은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소프트웨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컴퓨터공학부 정원은 맨날 제자리 이런 언론 기사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전기전자에 TO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요새 전기차니 아니면 뭐 그리고 뭐 프리퀀시 도메인 이런 걸로 가면 컴공은 전혀 힘을 못 쓰는데 마찬가지로 거기 인력이 많이 필요하면 그러면 또 다시 전자과 늘려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최소한 전기전자 컴퓨터만이라도 바운더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이나 많은 미국의 프로덕트를 보시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정말 잘 융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학 측면으로 볼 때도 엄청나게 많은 낭비가 있고요. 과도 두 개 유지해야 되지, 똑같은 수업 두 개 유지해야 되지, 교수님도 똑같은 거 뽑아야 되지, 연구비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슈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기계 쪽만 보더라도 기계 옛날에 기계 설계 항공 뭐 여러 가지 있었고 뭐 조선까지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그 과를 만들었을 때 뭔가 좋은 점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그런 바운더리가 그 조절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싶고요. 그리고 뭐 특정 과를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지금 세상이 변했는데 계속 그 역할이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요새 많이 필요하는 그런 AI나 4차 산업혁명 중에 이제 그럼 우리가 제대로 인력을 기르고 있느냐 많은 그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뭐 솔루션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향성을 좀 생각해 보면 일단은 뭐 글로벌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초중고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오버에듀케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게 사교육 문제와 결부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런 정보 하나 아니면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학생들의 이해도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 애들만 하더라도 너 무슨 과목이 제일 싫어 그러면 정보. 그래서 제가 참 그 섭섭한 감정을 느끼는데 왜 싫으냐고 물어보면은 교수님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한 줄 써놓고 자습해 이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사의 역량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원래 하시던 거하고 조금 새로운 거를 이제 하시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초중고 물론이고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4차회 전체회의 지난달에 있었던 전체회의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이미 이제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 그 데이터 직류라는 거를 공무원 채용 시에 이제 신설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공무원이 이제 코딩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코딩에 대한 이해도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데이터 기반에 아니면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어떤 정책을 펴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될 것이고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평가할 때 데이터 관련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항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역시 이제 대학에서 연구중심 대학에 있다 보니까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연구도 중요하고요. 연구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4차위에서 돕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주변에 있는 거의 10중 8구의 교수님들은 3최고공 좀 어떻게 해봐라. 참여율 제한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사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3최고공은 한 명의 연구자가 국가과제를 5개까지밖에 못합니다. 그 중에서 책임은 3개밖에 못한다는 거고요. 학생이 50명이건 한 명이건 무조건 5개까지밖에 못합니다. 참여율은 100%로 돼 있고 각 과제에 이제 참여율을 몇 프로씩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00이 넘어가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예, 그래서 일률적인 어떤 그런 일괄적인 제한 사항이 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물론 저 법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보익부 빈익빈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조금 더 유연하고 보익부 빈익빈이 생기지 않도록, 하지만 혁신의 어떤 발목을 잡지 않는 그런 유연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쪽을 전공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주변에 요즘 이제 교수님들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새로 이제 연구실을 좀 확장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문제가 서버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고, 서버를 샀는데 놀 공간이 없고, 공간을 확보했는데 전기가 딸린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GPU를 많이 돌리는데 뭐 가끔 그 항의 전화를 받습니다. 윤 교수가 GPU 돌리면 우리 실험 측정하는데 그 측정 장비가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말에 해라 학생들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컴퓨팅에 대한 엄청난 니드를 느끼시고요. 제가 아까 AI가 여러 분야에 확산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단 이제 공과대학의 전기전자 컴퓨터를 전공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문과도 포함해서 많은 그 컴퓨팅에 대한 니즈가 정말 큽니다. 자, 그래서 국가적으로 볼 때도 사실은 이 교수님도 GPU 사고 저 교수님도 GPU 사는데, 이 GPU라는 게 유틸리제이션이 100%가 될 수가 없거든요. 노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은 공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얼마 전에, 아마 지금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텐데, 과기정통부나 이런 데 과제를 내면은 클라우드를 써라 이렇게 유도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흐지부지 제대로 안 될 텐데, 너무 비싸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해외 사례나 이런 것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컴퓨팅에 대한 니즈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유니버설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MIT에 10종과 기부받아서 새로운 그 학과 연구소를 만들었다라고 보셨을 거예요. 슈버러치만 칼리지 오브 컴퓨팅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조직의 이제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첫 번째는 새로운 학과일 것이다. 두 번째는 이름이 AI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다 틀렸어요. 스크로브 칼리지 오브 컴퓨팅의 주체는 ECS, 전기전자 컴퓨터이고요.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이름이 칼리지 오브 컴퓨팅이거든요. AI가 아니에요.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인류의 혁신의 대부분은 컴퓨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본질을 꿰뚫은 거죠. 그래서 캐나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많은 고심을 했음을 알 수 있고요. 우리와도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비교했을 때 캐나다가 훨씬 이제 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조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뭐 하이어라키나 이런 걸 두어서 제한된 컴퓨팅 리소스를 국가적으로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이제 AI의 대가들이 캐나다에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부러운 사례인데, 한우물 파기 프로젝트 서울공대 시작했는데 그 2년 만에 끝났어요. 그 기부해 주신 분이 상황이 변해서 조금 다른 쪽에 지원을 돌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우물 2년 파다가 그냥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캐나다 연구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수십 년간 한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만 수십 년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부럽고요. 한국은 그렇게 해서 제안서를 내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중복성 체크에 걸려요. 그래서 한 연구자가 똑같은 주제를 3년 이상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에코시스템 굉장히 잘 돼 있다, 참고할 만하다라는 얘기고요. 연구 측면에서도 우리가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도 이제 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요. 저희가 4차위 활동을 하면서 민간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 찾아가서 이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흡인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는데요. 뭐 그걸 포함해서 이제 최근에 글로벌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난 이슈라서 다 아실 텐데, 네 가지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 체인을 다시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죠. 그 네 가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이고요. 하나하나 보시면 이제 반도체는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가 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나눠준 그런 형태이고, 전기차 배터리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취약하고요. 희토류는 이제 자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이나 남미, 아프리카 쪽에 이제 우위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상대적인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네 가지에 대한 공급 체인을 공고히 하라라는 얘기가 나왔고, 결국은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넷째로 뭐 탄소 중립에 대한 그 목표가 갑자기 이제 설정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산업 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글로벌리 경쟁력을 갖느냐, 그걸 고려할 때 반드시 탄소 중립 이슈가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탄소 중립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이제 15%밖에 안 된다는 조사가 있었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선택과 집중이죠. 결국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에 이제 노력을 기울여서. 근데 다행히도 이제 미국에서 예를 들면 4개로 꼽은 그 분야하고 겹치는 면이 많이 있는데, 케이스 스탠다드 같은 걸 제시해서 이제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주도권을 일치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전환의 그 기로에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뭐 민간의 노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조직과도 관련된 이슈인데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고민,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파일럿 스터디 같은 것들을 저희 4차위에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 데이터 관련된 거버넌스 이야기는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제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는 중요한 이슈로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어서 환경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최근에 텍사스에서 이제 한파가 있었는데 그게 아주 그 적나라하게 그 환경 이슈를 부각시킨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은 그 나비 효과 비슷한 것이 있었죠. 북극의 제트 기류가 내려오면서 텍사스가 추워졌고, 뭐 그로 인해서 뭐 반도체 공장이 쓸 만큼 큰 임팩트가 있었고, 그리고 단장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이제 텍사스의 어떤 그 파워그리드가 조금 특이한 시스템이라서 고립을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그 기술 혁신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가장 큰 매출액이 어디서 나왔나 들어봤더니 전기차 팔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탄소권 팔아가지고 대부분 수입을 얻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이제 기술 외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어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지구를 어떻게 환경을 고려해서 서스테인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2050 탄소 중립 선언이 작년 말에 있었고, 또 그린 뉴딜 쪽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뭐 오늘 어제 뭐 환경부 장관께서 하신 얘기가 그 기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관용차 이런 것들을 다 수소차나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발표가 됐죠. 예, 그 바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그 환경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중요하고 언제나 받는 질문이 이 일자리 이슈인데요. 일자리를 우리가 뺏기는 게 아니냐, AI하고 로봇으로. 그렇게 당연히 우려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고령화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근데 이제 이게 네 번째 4차 산업혁명이라 네 번째인데, 1차 때, 2차 때, 3차 때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우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옛날로 거슬러 가보면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 넘어갈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부족은 철기를 쓰고 이 부족은 석기를 쓰면 당연히 철기를 쓰는 부족이 이겼을 것이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게 완전 새로운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희망을 걸어보는 거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경제포럼에서 2025년까지 8,5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겠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OECD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그 경제보고서를 펴낸 거에 이제 권고사항을 보면 한국이 굉장히 고령화를 빠르게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줄어드는 인구를 AI나 뭐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한 혁신으로 한번 메꿔봐라 라고 하는 그런 어드바이스가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AI가 접목이 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느냐 생기느냐 이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에 대한 그 고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미래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저의 희망은 당연히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다. 자동차의 도입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마부의 숫자보다는 늘어나는 드라이버 숫자가 더 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 차트를 보시면 1940년의 임플로이먼트와 2018년의 그 임플로이먼트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존재하는 일자리 63%는 1940년에 존재하지 않았죠. 지금 인구가 더 많다라는 것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40년보다 2018년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AI나 빅데이터가 완전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의 한 그 일례인 것이지 예,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현재 노동시장 제도로는 이제 유연성이나 탄력성이 이제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이제 변화하는 그런 기술을 뒷받침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혁신 같은 것들은 일자리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 이제 통계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 그 X축이 로그 스케일로 1인당 GDP를 나타낸 거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끝으로 갈수록 이제 그 소득이 높은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Y축으로 보면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그 오토메이션에 의해서 대체되는 그런 현재 액티비티의 퍼센티지 즉 위에 있을수록 이제 많이 대체가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사이즈는 이제 일자리 숫자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저기 빨간색 네모로 쳐져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득 조금 높고 그리고 대중화되는 일자리도 조금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제 선진국들하고 비슷한 추세로 우리나라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조심스러운 예측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또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혁명적인 기술이 좋죠, 당연히. 예, 배터리 10배 조금 먹는 게 뭐 0.1% 좋은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고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너무나 급격한 변화는 이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간극이 있고 이런 것을 메꾸기 위해서 사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